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후반기 시장에 대한 키워드 및 변수, 그리고 이제 후반기 핵심적인 종목군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기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전반기 끝난 건 아닙니다. 6월달 한 달이 남았고, 6월달은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6월달에 이제 반기 실적,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이 6월달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해가지고 이제 또 7월달에 대한 흐름을 또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반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 6월달입니다. 6월달을 잘 마무리하려면 그리고 이제 7월달을 또 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후반기에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변수 그리고 후반기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6월달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서 자 5월달에도 제가 또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뭐 뒤에 후기가 나오는 것처럼 많은 우리 회원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 덕분에 좋은 수익률로 또 베스트 파트너를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후반기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 및 변수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우선 우리가 이제 미국 금리 일정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금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일전에 우리가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6월달, 그리고 이제 7월달, 그리고 9월달,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과연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를 금리를 인상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다가 연초에 갑자기 이제 2.5%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한 3%까지 올려야 된단 말이죠. 사실 3%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3%를 하려면 거의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몇 번을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보고 대신에 빅 스텝을 상당 부분 진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왜냐? 자, 6월달, 7월달, 9월달, 11월, 12월 자 여기서 5번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현재는 과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상들은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지금 이제 이번에 바이든과 같이 봐야 되는 것은 자, 바이든은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11월 8일인데요. 자, 지금 지지율이 36%대입니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도 이정 부회장이나 또는 이제 정의성 회장을 만났던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미국 내 질적 일자리를 돌라는 거거든요. 질적 일자리를 만들어 돌라는 거죠. 선거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바이든한테 이로운 부분일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가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자체가 나온다면 사실 9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이제 6월 달과 7월 달에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승부를 내야지만 9월 달, 11월 달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바이든 입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푸틴은 지금 현재 밑에 요 내용과 같이 봐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만약 우리의 예상과는 별개로 전쟁이 길어진다 또는 푸틴이 핵 단추를 누른다 이러면 그때 시장은 상당 악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전쟁이 불확실한 것은 장기화가 된다는 것은 큰 악재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이제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핵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럴 변수는 충분히 우리가 감내하고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에 대한 신경전,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둘 다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 장기화가 될수록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의 교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중국이 지금 도시 봉쇄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글로벌 증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었었거든요. 그만큼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소비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만약 중국과 좀 더 쉽게 풀어낸다면 후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국내에 대한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뭐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는 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가계 대출에 대한 부담이에요. 우리가 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가 소득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10에서 12 정도를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잉여금은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12에서 12인 게 늘어나죠. 15에서 20까지도 늘어날 때도 있고, 대신 유동성이 축소되면 이 양 자체가 줄어들어요. 자, 그런 관점이 있는데 이 잉여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저축, 자,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여기에 포함돼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외식비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근데 유류비나 외식비라 또는 대출이자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축이 준다는 것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위축된다는 얘기예요. 보수적 관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에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들을 많이들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건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가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앞다퉈서 2,0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도 일부 악재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 또 긍정적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지수는 상당히 하락에 있는 단계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같이 한번 해석을 하면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것이 다우증시 차트고요. 이 다우증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18,200포인트 코로나 때 이후에 36,95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에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 지금 현재 22평을 잘 보시면요. 자, 22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반등을 보였던 것이 다우증시였습니다. 그죠? 22평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항상 보였다가 지금 이번에는 오히려 이 22평 자체가 저항에 대한 움직임으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해 오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22평 자체는 상당한 돌파를 할 때 한 번만에 돌파는 나오기가 저는 어렵다 봐요. 그래, 두 번, 세 번에 대한 돌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고가 자체는 닫혀져 있는 자리고 저가도 열려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3만 포인트에서 3만 4천 포인트 그 사이에 대한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볼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대신에 하방은 좀 열려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한 시장이 쉽게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자,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마찬가지로 나스닥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나스닥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 분기점이라 볼 수 있는 12,5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왔다가 죽였어요. 그죠? 그러면 현재 이 자리 자체가 길쭉 반등을 붙였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죽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 12,500포인트가 뭐가 된다고? 저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번만에 땡겨서 드라이브를 거긴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오히려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한 11,000포인트 부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하방이 될 수 있고 상방 자체는 12,500에서 한 13,000포인트까지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꼭지가 두 개라는 거예요. 한 꼭지는 1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나왔던 꼭지가 한 개가 있고 그건 이제 거래대금의 꼭지였고 또 다른 꼭지는 주가의 꼭지가 3310포인트가 바로 6월 달에 나왔던 자리입니다. 자, 대부분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2021년도 1월 달에 꼭지에서 대부분 대형주들의 꼭지가 형성됐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중형주 또는 개별주들이 여기서 고점이 한번 형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주들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주가 빠져서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자, 외국인에 대한 보증 비중 자체가 현재는 역사적인 저가까지 내려왔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조금만 매수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올라가 버렸죠. 그 말은 뭐다? 결국엔 지수 자체를 지금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바닥에서 증시를 이끌어올렸던 것도 외국인이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개인들과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2600포인트 중심으로 바닥에 대한 부분 잡아놨는데 자,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최근에 지금 기관에 대한 움직임, 그 외국인에 대한 움직임이 들어왔다. 손바퀴 물려 들어왔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그널을 통해가지고 지금 자리부터는 다시 한번 하방 경직성 빠지더라도 제한되는 대신에 상방으로 넘어갈수록 저항이 상당 부분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손바퀴 물량이 형성될 수 있다. 후반기는 지금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더 좋은 여건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또 개별적인 종목군들도 보실 텐데 우선 이제 삼성 SDS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삼성 SDS가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그룹에 대한 자동화 및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S예요. 자, 그러면 이 삼성 SDS가 최근에 악재가 한 개가 있었죠. 그 악재가 바로 블록딜에 대한 악재가 반영되면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을 때가 기회로 봤거든요. 그냥 그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씩 돌아서고 그 자리가 12만 7천, 13만 원대인데 현재 이제 14만 원대예요. 많이 안 올랐다 그러죠.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후반기에 미국 내 투자 및 신규 증설을 앞두고 있고 평택 공장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면 결국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에 대한 요건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삼성 SDS에 대한 역량 발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자, 그러고 이제 최근에 이루어졌던 것이 구글의 이제 인앱 결제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사업을 하거나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겁니다. 결제를 할 때 뭐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결제를 하겠다 그죠? 그럼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30%를 구글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구글 어플을 통해서 다운받았잖아요. 스타벅스 어플을. 그럼 본인들이 그에 따른
외부 링크를 허용하지 않고 내부적인 부분에 자기들이 30% 가져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갤럭시 스토어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삼성에 대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플 중에 한 게 갤럭시 스토어입니다. 그럼 그런 갤럭시 스토어를 운영하는,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삼성 SDS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평가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재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곡점으로 돌아서자마자 지금 반등이 나왔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변곡점으로 돌아서자마자 반등이 나오는데, 앞에서 나왔던 반등이 이제 단기 반등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추세 반등으로 넘어오는 시점이라고 봐요. 자,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블록딜이었고 그 자리가 이제 저가로 형성된 거거든요. 그냥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22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4만원대면 충분히 지금 바닥에서 바뀔 수 있는 여건이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본다면 상당한 저가 권역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을 같이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인데,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 확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17만원대, 16만원대 움직일 때는 카카오를 추천을 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카카오를 많이들 추천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8만원대까지 빠지고 나니까 이제 제가 추천하니까 막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제가 1월달, 1월 27일에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30% 올랐어요. 오르고 제가 또다시 빠졌는데 저는 이제 괜찮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카오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3월 19일, 3월 17일 이때 저가로 빠졌을 때 유일하게 이제 샀던 종목 중에 한 개 바로 그게 카카오였습니다. 그때 이제 카카오, 현대차, 우리가 삼성전자,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만이 있다면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다행히 그 예상이 맞아떨어졌고 주가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7만원대 추천했던 전문가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카카오가 안 좋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런 건 잘못됐다 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뀐 건 아니에요. 물론 회사에 대한 자회사들이 분할 상장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성과를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럼 앞서 얘기했지만 인앱 결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뭐 소송권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겨낼 수 있는, 또는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카카오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물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거나 또는 선배들한테 케이크를 보내주거나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국 카카오가 되고, 카카오에 대한 평가는 저는 앞으로도 성장성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지금 자리는 충분히 싸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3분기로 이제 넘어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악화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카카오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 업체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무형의 자산을 창작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 자체는 더욱더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최근에 이제 K웹툰이나 K웹소설 같은 경우에도 뭐 IP,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변하지 않을까.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가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분할 상장 이슈예요. 그것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국민 주식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JVM이라는 기업인데, 자, JVM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약국 조제 자동화 기업이에요. 자, 저 때문에 이제 뒤에 글씨가 좀잘안 보이셨죠? 자, 이제 조금 보이실 건데요. JV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 점유율이 90%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약 70에서 60%까지 나오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약국 조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글로벌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한미 사이언스 그룹에 포함되는 한미 사이언스가 약 39.9%에 대한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런 온라인 마켓에서 약을 팔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판매가 좀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냥 중국 온라인 약국 판매액에 대한 증가세 보면 약51% 정도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복합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JVM이 가치주에 대한 영역으로서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앞서서 주가를 한번 만들어내다가 좀 퍼져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변곡점이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더 여기서 단기적으로 또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지 않고 요번에 다시 한번더 올라오면서 다시 거래량까지 붙이는, 전이 거래량의 의미를 좀둘수 있는 거래량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들은 매집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2만 원대가 저항이 아니라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로서 충분히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주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JVM도 원자재에 대한 부분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스컷이 되어 왔습니다. 전방송사에서 제가 수익률 1등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 이제 3년째 한국경제TV에 스컷이 돼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입니다. 앞으로도 그 응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빨간 주식이 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뭐 강연회를 통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4월달, 5월달에도 덕분에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최고 수익률을 또 기록을 했는데, 할인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런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라이브 방송 44만 원, 그래서 추천주에 대한 AS까지 명쾌하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쉽게 매수와 매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은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상세한 답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항상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뭐 빠진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종목에 대한 AS도 빠짐없이 하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6월달, 그리고 다가오는 후반기도 즐겁게 주식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더 개별적인 종목군들, 좀더 빠른 종목군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끼 있는 종목도 한번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